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뽑힌 몇 명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2만 명, 이렇게 불과 1, 2년 사이에 3천 명, 5천 명 해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매일의 구제. 자, 이 구제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차별을 받거나 혹은 뭐 실수로 빠지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룹이 충돌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고 하나는 헬라파. 헬라파는 유대인이긴 한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헬라어를 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도 좀 다른데, 단순하게 언어만의 구분이 아니라 헬라라고 하는 것은 좀더 개방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 또 흩어져 살다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평생에 그냥 요것만 알고 살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또 배타성이 강한 사람들,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 예수 믿긴 믿었지만, 유대교 중에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래도 배타성이나 선민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 충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은 구제 문제로 인해서 왔는데, 야, 왜 이렇게 차별을 두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이 문제의 성격은 뭐냐 할 때, 단순하게 구제만은 아니더라 얘기죠. 구제만은 아니더라.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회의를 했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죠. 이제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구제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열심히 접대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구제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 사역이 소홀해지게 됐다. 이제 그거를 이제 사도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제일 시험할 때 쉬운 거는 뭐냐면 그냥 주먹으로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마, 이런 게 이제 시험인데, 이런 거는 그냥 때리려면 때려봐, 그러면 돼. 예. 집에서 그러세요. 뭐 교육 하지 마 그러면 때리려면 때려봐.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단순한 협박이에요. 단순한 협박, 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시험이 뭐냐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헌금을 하긴 해. 근데 절반만 하고도 다 했다 해.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내부적인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바깥에서 뭐라고 하면 사실 이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 안에 서로를 속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이제 이런 게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썩는 거는 재주가 없어요. 썩는 거는 어디 딱 부러지면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썩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가 다 섞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 내부적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일어난 문제 뭐냐면, 문화적인 충돌이고 사역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구제야. 구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소홀한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겠지. 근데 또 말씀만 한다 해가지고 구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제 안 하기 때문에 과부들에 대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면 교회가 또 부흥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방향성이 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이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걸 잘하게 되면 교회는 세임을 얻어서 또 새로운 부흥의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을 우리가 이제는 사도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접대, 구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따로 세워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찾았는데, 자, 3절 봅시다. 3절. 형제들아,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곱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인데, 지금까지는 막 사도들이 여기 막 개입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역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구제하는 일은 일곱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라 하죠. 일곱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결정 잘한 것 같죠? 야,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 시험 들 때, 정말 시험 들때 가만히만 있으면 50점. 가만히만 있으면 또 100점이야. 근데 꼭 시험 들때 나와가지고 반대로 앉으라 그러면 쓰고, 말좀 들으라고 하면 말안 듣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일곱 사람 뽑고, 우리 사도들은 열둘인데, 열둘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너희 일곱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면 되겠다 라고 하니까, 요거를 찾아내는 게 사도들의 능력이죠. 그 사도들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상황에서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지? 요것만 잘 알아도 잘 섬기고 충성을 할수 있습니다. 네. 생선가게 망신은 뭐가 시킨다고? 저 뒤에는 대답 안 해요. 생선가게 망신은 누가 시켜? 예. 네. 나는 얘기 안 했어요. 꼴뚜기 자체가 뭐 나쁜 말은 아니죠. 꼴뚜기는 원래, 꼴뚜기라는 생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어요. 예, 생선가게 망신은 뭐 참치가 시키고, 참치는 비쌉니다. 예, 꼴뚜기. 예, 못난 것이 꼭 사건을 일으킨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딱 나누는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야. 자기가 앉을 자리, 쓸 자리를 잘 알고, 지금 상황이 뭐 해야 될지를 아는 거. 모이자금 모이고, 지금 전쟁이 나면은 죽자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거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구제는 사도들이 원래는 말씀을 위해서 세웠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씀 말고, 구제하는 일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적합한 사람들 세워 만들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이걸 몰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자격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건이 굉장히 많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이 일곱 사람. 우린 여기 속해, 안 속해요? 속해요. 감히. 일곱 명에 속해. 그러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그러면 이거 왜 했을까? 그 성령 충만한 그 은사 중에 지혜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 문제를 잘 다루려면은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는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지, 다 알지, 남들이 모르지 않아. 공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조건. 교회에서 눈밖에 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떠들어도 약간 사이비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날뛰어, 나 성령 충만하다고. 근데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면 칭찬을 받을 일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 여기 줄 서세요, 오늘 뭐쌀 줄게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체적인 일을, 또 생활 자체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트에서 뭐 계산대에서 이제 카운터를 보잖아요.
그럴 땐 뭐예요? 동계산만 잘하면 되죠. 동계산 잘하면 되죠. 동계산 어리버리하면 거기 못 써 있어. 근데 동계산 하더라도 어떻게 잘했냐면 기분 좋게 잘해야 돼. 그래서 좀 이렇게 밀리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혼자 막 이렇게 밀린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짜증내고 이러면 진짜 거기 손님들이 짜증나죠. 예.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좀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 틀린 경우도 있으면 좀 서비스 해야 되겠지. 그러면 뭐 비닐봉지도 좀 공짜로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월급을 받아도 플러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산대에서 하는데 계산도 잘 못하고 거기서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손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밥 못 먹은 사람 오세요 쌀 줄게요 그것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려면은 평상시에 뭘 알아야 돼? 밥을 못 먹는 과부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르겠지.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찾아가서 실제 확인도 해야 되겠지. 가짜 과부도 많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과부인지 가짜 과부인지. 그리고 오늘 주어진 그 분량이 요거밖에 없을 때는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떼먹으면 안 되지. 자기 떼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인격이 돼야 된다고. 예? 상황 파악도 하고 우선순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모자랐으면 오늘은 정말 쌀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숫자는 만큼 모자라니까 요만큼 줄 테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져갑시다. 이래야만 되잖아. 근데 거기서 가위바위보 해. 그럼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 몰빵으로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싸움 나요. 그런 거를 참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도 마을은 집사인데 종류가 천지 차이입니다. 예? 상황을 잘 알아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일을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잘난 척이나 하고 말이요. 어떤 사람은 하라고도 안 해. 그런데 또 집사 임명을 안 하면 또 삐져. 왜 나를 뺐냐고. 하는 짓은 집사도 아닌데. 그 일하다가도 불협화음을 너무나 많이 일으키는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가가지고 막 싸움하고 괜히 시비 걸고 가가지고 막 시험 들었다 하고 또 시험 주고 막 시험도 쳤다가 자기가 쳤다가 자기가 걷었다가 다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칭찬받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큰일이야. 아멘. 성령 아닌 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 시간에 뭐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합니까? 일단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안 하면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 찬양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할 때 성령 충만해요? 예, 찬양대 얼굴 누가 잘생겼나? 판마는 어디서 잘했나? 그런 거나 보지? 그러면 안 돼.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함께 듣는 사람이나 아멘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거지.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도 성령 충만해요? 왜 교회에서 돈을 내라 하나? 그거 진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어디 가더라도 정말 빈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저거 주민세도 내잖아. 예? 주민세도 내고 세금이 물건 살 때마다 거기에 10%씩 그 뭐예요? 예? 부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금 뜯어보면은 무슨 세금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살고 있다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어떻게 된 것이 그냥 공짜야. 예배드리는 공짜야. 우리는 티켓은 안 받아요. 예배들 들어올 때 극장처럼 티켓은 발급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 복음 사업을 하려면 물질적 일부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당해야 되겠지. 그래서 비싼 데는 카페 가면요. 오래 못 앉아 있게요. 저기 어디야? MBC 있는데 거기 어디죠? 로데오는 여기 탄현동이고 라페스타도 옆에 가면 또 뭐예요?
외돔, 외돔. 예. 그래도 외돔이 조금 낫지, 그죠? 이름이 외돔이잖아요. 서양식이잖아. 그리고 하여튼 간에 카페 유명한 데는 그런다더라고. 없는 데는 사람들이 안 가는데, 카페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 거기 가가지고 책 펴놓고 하루 종일 공부라고 앉아 있으면은 카페 문 닫아. 미안한 줄 알아야 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막 많이 하는 데는 시간 되면은 나가란다 그러고. 그래도 거기가 좋아서 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커피를 두잔 마셔야 돼. 민폐잖아요. 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헌금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 와가지고 내 자리값도 못하고 어디 가가지고 그막 쓰레기나 막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냥 막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은 얼굴이 천사 같고 우리하고 뭐 전혀 다른 사람 같다. 이렇게 신비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사에 처리가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일을 대하는 거나,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뽑아 세우는데, 우리가 여기에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뽑아가지고 일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맡겼죠. 그들에게 맡기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맡긴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책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맡은 사람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고, 맡긴 사람은 이제는 책임에서 벗어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임 관계라는, 위임. 위임.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로서의 위임이 된 거고, 여기 일곱 사람은 집사면 집사로서 위임이 된 거야. 권사는 권사로서 위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임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책임 소재를 확 그거를 인정하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임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부를 사람은 사도로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또 목사로 부를 사람은 목사로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집사로 부를 사람은 집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돼. 지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사람이 모자라고 일이 잘못돼가지고 혼란이 빠져가지고 막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뽑았구나. 그런 하나님의 뽑힌, 선택된, 위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임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명서라고 봐야 돼요. 아멘? 세상에 쓸데없는 증명서 되게 많아요. 온갖 무슨 면허증 뭐 이런 거다 있는데 알고 보면 별로 쓰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거막 가지고 자랑하거든.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못 해봤죠. 우리 집 아이들은 반장을 못 해. 엄마가 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안 하고 알아서 안 하는가 봐. 손을 안 드는가 봐. 예, 그참 다행이었습니다. 예, 반장하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학교 가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뽑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봉사와 구제하는 일. 여기 접대라는 얘기는 구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봉사, 섬김,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그런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임된 임명장을 받았으면 굉장히 고맙겠죠. 가문의 영광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명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름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라고 한 얘기는 선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한 소리 하시네. 교회에서 무슨 선거를 하냐고? 선거합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위임 목사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자, 위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 목회를 잘 해주세요. 라고 해서 위임을 받았는데, 선거에서, 투표해서 저된 거예요. 몰랐죠? 예. 95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 적은 없을 거예요. 95년 12월에? 12월인가? 그때 위임식 했죠? 그래가 저는 이제 투표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도 어떻게 했어? 어디서 꼬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어떻게 해서 투표 다 했죠? 그 선출한 거예요. 그 선출했을 때 누가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세례교인들이 한 거예요. 교인들이, 아,
요거 하려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구제하겠다고 나가게 되면 시끄럽게 싸움만 나지 일이 안 돼. 그 7명이면 되는 거야. 7명 뽑자 해가지고 7명 투표지 써가지고 거기다가 추천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뽑히겠어요?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뽑히겠어? 칭찬받는 사람이 뽑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날 불렀다고 날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고맙긴 고마운데 교회에서 필요도 없다는데 왜 날뛰지? 그리고 교회에서 뽑히긴 뽑혔어. 교인들한테 밥 살려서 교인들한테 잘난 척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매우 똑똑하고 회사 사장이라고 그러고 얼굴값 하니까 뭐 깝죽할 줄 알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뽑아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야. 전혀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명감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 눈치 봐서 적당히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사람 눈치 봐서 적당히 안 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못 말려. 그런데 교인들이 인정을 해줘서 뽑혔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도 못 말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 됩니다. 집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임명장 주셨어. 그리고 나는 교인들이 나에게 투표해서 나를 뽑아주셨어.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제대로 교회 일을 해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 7명이거든. 많지 않아요. 사도들 12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앞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7명만 딱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여기 7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숫자지 교회 집사는 7이다.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봤어요. 동서남북, 성부, 성자, 성령. 4 더하기 3은 7.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관한 숫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울 만하고 교회가 볼 때 세울 만한 사람의 숫자 읽어본 거지. 딱 읽어보는 제안을 안 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서울이 너무 많아. 서리 집사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인턴 집사인데 말하자면 알바나 시간제예요. 그럼 알바나 시간제 할 때 자기 소원은 정규직이지. 내 평생 소원은 알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정규직이지. 그리고 정규직 중에서도 주인 되는 거지. 자기가 직업만 계속하고 싶어? 나도 한번 사장에 대해서 주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리를 빨리 떼야 되겠죠. 서리를 빨리 떼야 되겠지. 서리 집사 빨리 떼야 된다. 근데 서리 집사도 문제지만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도 세웠는데 여기 더 문제야. 여기 지금 맡겼으니 라고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엄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땐 또 그럽니다. 무슨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가 부담감을 확 준다고. 그럼 결혼도 하지 말아야지.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둘이서. 둘이서 뭐 3년만 고생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 했다는데 프로포즈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시집 오면은 파출분 하나 가게 되고 엉망이 될 거다. 그렇게 저 프로포즈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파출부 나가는 거예요.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요. 돈 잘 벌 때는 남편이고 돈 못 벌면 칵 버린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할 때는 변함없이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혼인신고가 된 거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공개 결혼 너무 거창하게 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이혼을 해. 그러니까 공개 결혼하는데 그냥 가족이나 목사님만 하면 되니까 너무 많이 부르지 말아요. 아 증인이 두세 사람 필요한데 수백 명을 부르냐고. 그 수백 명을 불렀으면 수백 명 부른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결혼식 축하하러 갔는데 언제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 받아본 적 있어요?
신랑 신부들이 정신 나갔어요. 그런데 가지 맙시다. 그러고 막 가지 말아요. 뭐하러 가요? 정말 내가 축하해 그랬으면은 결혼식 와서 고마워요라고 하고 1년에 한 번씩 결혼식 와서 축하해 준 분들에게 편지라도 써야 되겠지. 편지 무슨 뭐해? 카톡이라도 날려야 되겠지. 우리 부부는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부가 어디 가서 미움받고 잘못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볼 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위임받은 것에 대해 잘 모르니까 철이 없는 거지, 철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완전히 돗대기 시장입니다, 교회가. 와서 뭐 하품을 하지 않나, 다리를 꼬지 않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정말 불경한 겁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고요. 이슬람교가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신발 안 벗으면 거기 이슬람교 모스크에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해. 요 지금 개신교만 개신교가 개예요, 개. 개신교가 원래는 새롭다는 뜻인데요. 개신교가 잘못돼가지고 도구 개. 근데 요즘 개들은 말도 잘 듣고 이쁘더라고. 처음보다 이쁘게 생겼더라고, 개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하나님께 그렇단 말이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내가 교인으로 입회를 했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이거 안 넣어줘요. 왜냐 아무나 넣어줬다가는 가서 찔르면은 그 정치범 수용소가 죽어버려. 우리는 그냥 제멋대로 와요. 그러고 막또 세례를 달라해. 세례 달라 할 때는 포로로 잡혀서 세례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와가지고 온갖 아부를 다 한다니까요. 성경도 아는 척에 성경도 모르면서요. 뭐 물으면 뭐 아멘 그러고 아멘 그러고 앞으로 잘할 거냐 아멘 그러고 크게 해가지고 세례는 받는다니까.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야. 애하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를 주세요. 앞으로 부모로서 잘 하겠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 애는 유아 세례를 줘놓고 애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협조를 안 합니다. 차에다 싣고는 쌩 놀러 가버리고. 그럼 요새 멀어졌어. 그러니까 이 위임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사도들밖에 없었는데 일곱 집사를 세우니까 그거를 세워가지고 위임을 했다 그지.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사도들한테는 말씀과 그 기도를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접대하는 일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질 때 일은 일곱 집사 지혜롭고 일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 찾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교회가 해가 떴죠. 딱 보면 보이잖아. 자, 이 일은 권사님 찾아가면 되겠네. 이 일은 집사님을 찾아가면 되겠네. 이 일은 목사님을 찾아가면 되겠네. 기도하고 말씀을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와야지. 왜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그 말을 호통 믿냐 말이야. 진짜 말안 됩니다. 그럼 목사는 뭐요? 바보요? 예?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면은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뭐 목사님은 뭐 헤어스타일이 어제 이발했어요?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냐고 이발사 마음이요? 그런 거는 관심 갖는다고요. 안 물어요. 자기 가는 길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안 물어. 그 말해주더라도 말안 들어. 막 가버려. 그러고는 그냥 혼란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해주지 왜안 해줘요? 근데 막 굳이 오라 가라 2시간 3시간 오라 가라 그러면은 정말 하루 다 깨집니다. 근데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막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진병기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난 모르지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잠깐 기도해 주는데 뭐한 시간이 걸립니까?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그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는 목회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이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신용 있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도들이 더 높냐, 아니면 일곱 사람들이 높냐. 자, 이 우열의 문제인데 이거는 전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부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농사 질 사람은 농사꾼으로 부르는 거고 고기 잡을 사람은 바다에 가서 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접대한다 혹은 구제한다 이 말은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뜻인데 그거는 집사도 섬기는 거지만 목회자도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섬기는 거예요. 다만 섬기는 방식이 달라. 저보고 와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해내라. 맛나올 수준을 해내라. 그건 나는 못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에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막 사소하게 관리할 일이 많거든요. 비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데리고 와도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으니까 뭐 몇천만 원 주면 방수할게요 그러는데 잘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찾을 수가 있어. 그런 재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많이 하면 안 되죠. 근데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입당한 지도 그럭저럭 10년이 다 오잖아요. 근데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못 모르고 여기 도서관 문 앞에 열어놨더니 이게 놀이터가 돼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러고 계속 놓으면 여기 차 대고는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나가요. 성당 사람들이. 차 대고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샥 나가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수준으로 봐서는 여기 쪽 문은 쓸 필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층의 로비에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시죠? 지하 2층, 3층에서 찬바람이 탁 타고서 올라오는 거예요. 1층 로비로. 그러니까 여기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럼 1층 로비에 뜨거운 바람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여기 문을 닫으면 그 불필요한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지만 지하실에 있는 찬 공기만 싹 올라와. 모르셨지? 저는 알았어. 그래서 저는 목사로 해야 될지 집사로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런 걸 너무 잘해가지고. 하다가 뭐가 이상해. 그러면 귀신 같아. 딱 찾으면 딱 걸려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둘로 불렀나? 절반은 목사하고 절반은 집사하라고 불렀나?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 생각도 그래.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더러운 얘기니까 좀 들으세요. 화장실에 우리가 팬을 돌리잖아. 화장실에 팬을 돌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밀폐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집에 있는 화장실에도 팬 돌리잖아요. 팬 돌리시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오늘도 욕먹겠다. 집에서 샤워를 하실 때 팬을 돌려야 됩니다. 에? 샤워 다 끝난 다음에 팬 돌리면 별 효과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이게 습기가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에 뜨거운 게 공기가 들어가면 거기 이제 샤워가 할 때 그래서 해야지 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습기가. 그런데 샤워 슉 하고 나서 거기에 습기가 탁 끼어가지고 거울도 그냥 물이 쭉 흐르고 나면 그때 팬 돌려봐요. 별로 효과가 없어. 쓸데없는 잔소리죠. 다 아시죠? 그리고 거기 그 곰팡이 안 쓰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팬이 해서 빨아들이긴 하는데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요. 거기 바람이 싹 올라가가지고 곰팡이나 이런 게 들쓰러요. 근데 화장실 더러우니까 청소 잘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보면은 정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속에 다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안 그러면요. 그냥 대충 문 꽉 닫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대충 거기 문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프로젝트 창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로비로 해가지고 그 더러운 냄새나 별로 안 나요. 차라리 그놈이 더 냄새 안 나는 거예요. 문 꽁꽁 때려잠가 놓고는 거기다가 팬을 막 돌리잖아요. 그 팬 돌아가 봐야 흡입해서 나가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환기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것도 이 얘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화장실에 물을 사여놓고 화장실 보러 갔다고 야만인 같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식탁을 주차도 마찬가지고 식탁을 하는데요. 가서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인사하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식구 아니니까 오지 마세요. 해가지고 탁 잡아놓고는 주일날 이거 완전히 원수되는 연습하는 것 같아. 그러다 주일날 일부러 프로그램 짜오셔야 돼요. 오늘은 어느 집사님이랑 밥을 먹자. 그 다음 주는 어느 집사님이랑 밥을 먹자. 그거를 미리 초청장을 내세요.
내가 오늘 국수를 낼 테니 그냥 오시오. 그래서 만나가지고 둘이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해보라. 그러면 1년 가면은 50명이랑 밥을 먹으면 교회에서 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삐지는 사람 없겠지. 지 묻으면 지가 파는 거 아니야, 다. 너무 습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챙기세요, 집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교회 와서는 날 뛰면 패벌에 대해. 집에서나 귀엽지, 주일날 식사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뛰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를 귀엽다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저는 말씀과 기도만 해야 돼. 그걸 가지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거 하시란 말이야. 밥굶어서 국수 먹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설령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주일날 성도들 얼굴을 안 보면 언제 보냐고. 교인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교인들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은 마귀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 마귀 자꾸 보면 마귀 돼. 그래가지고 미리 해서 오늘 이번에 같이 밥 먹어요 해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좀 예의 바른 사람은 커피까지 사고 그거 해봐야 2,000원 들었잖아. 세상에 2,000원 들으면 고맙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을까. 근데 셀시 교정이 나쁜 사람은요 고맙다는 소리 안 해.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사랑을 해야 돼. 왜?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기로 했잖아. 하다 보면 100만원치 먹으면 그때는 반응이 오겠지. 2,000원 써가지고 100만원 되려면 우리 죽어. 그렇게 안 써.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이야. 밖에 나가가지고 막 밥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교제할 때 좀 기도 제목 같은 거 가져와서 하세요. 이렇게. 저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 뭐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쪽지 만들었어요. 이름은 누구? 집사. 기도 제목 하면 이제 제가 봐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름도 성도 몰라요. 아픈 데도 몰라요. 내가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도 기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써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런 쪽지를 권사님들이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런 권사님 칭찬받는 권사님들이지. 그런 거 못 받는 권사님이 잘라버려야 돼.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어. 그 우리가 또 위임을 했으면 찾아가야 되잖아. 그 왜 권사를 세웠대? 왜 집사를 세우고? 아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못하니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위임해서 부탁을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기도 편지를 많이 받아야 돼. 그걸 자랑하셔야 돼.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가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 편지 10개를 받았으니까 죽자고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소란하지도 않고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리고 성도들이 위임한 만큼 정말 잘하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파 헬라파도 없어졌어. 우리 교회가 너무나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야.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가서 마지막 결말을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핍박,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2차 핍박,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또 소란이 막 났잖아요. 이 구제하는 일에 일곱 집사를 세워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났더니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좋죠. 왜요? 사도들의 본분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일곱 사람 집사들의 본분은 뭐예요? 행정과 구제와 접대와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나눠져가지고 서로를 뒷받침해서 일을 잘 하게 되니까 교회는 겁나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말은 끝없이 부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르락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 이런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걸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부흥이야. 멀쩡한 사람들을 막 모집에다 갖다 끌어앉혀놓고 다 흩어지고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에서도 보면 셀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이기 어려워요. 지난주 수요일 공휴일 지지난주도 공휴일 그랬잖아요. 그때 수요일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 부득불 일하러 가신 분들이 많아. 쓸모이기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이겨나가는 거야. 만약에 말씀도 아예 대충 해버리지. 봉사도 대충 해버리지. 셀도 대충 해버리지. 모이기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점점점점? 처음에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중 가서 보면 뭐예요? 다 죽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성실히 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 그래서 도시 생활 하다가 아이 때려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질래라고 하는데 진짜 철없는 사람입니다. 농사 지어 보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성공할 것 같으면 도시 와서 사는데 성공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텐데. 잘못 말했는가요? 농사 질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해 뜨면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날마다 나가서 관찰을 해야 되지. 병이 났나 안 났나 알잖아요. 카페 앞에 그 화분에 그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럼 죽었어. 적어도 점심 먹으면 날마다 나가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이에 죽었는지 꽤 됐대요. 근데 못 봤거든요. 그 노랗게 해서 죽어버렸더라고. 그거 굉장히 오래 큰 나무예요. 오래도록 키웠는데 왜 죽었나 모르겠어.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을 거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왜 고향시에서 전염병 예방을 안 해줬냐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화분을 무슨 고향시에서. 두 번째 학설. 죽이려고 가도 못 죽었다. 교회에 대해서 워낙 품었거나 나무에 대해서 워낙 품어가지고 뭘 갖다 품으면 죽는다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교회 원한을 품다 해서 나무를 죽이면 되겠어요. 근데 보면 그게 뭔가에 서 있으려면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그냥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한 번에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는 그런 부흥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섬기면서 할때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천국 가기 전에 그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럽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거 왜 그런 일이 왔을까요? 허당으로 믿어서 그렇지. 자기 믿는 척한 거야. 근데 막상 때가 되니까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의심스럽다고 뭐예요? 정신이 빠지죠. 그러니까는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합니다. 뿌리가 뽑히는데 어느 날 뽑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서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이 힘들어도 자꾸만 모이려고 하고 서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수요일 날 모이기 어려우면 그래도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면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오후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5일 근무제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근로시간도 52시간 하라고 그런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월화수 목 금은 일 많이 하는데 토요일 주일은 많이 쉬더라고. 그러면은 일 보는 거는 토요일날 봐야 돼요? 주일날 봐야 돼? 뭐저 뒤엔 대답 안 해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해야 돼? 주일날 해야 돼? 그죠? 예. 등잔빛이 어둡다는데 등잔빛이 밝아. 여기가 자 은혜로워요. 다음 주부터는 뒤에 앉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막 나가고 그러다 보면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다 보면 뭐죠? 나중에는 다 자기 손해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일곱 집사들이 봉사를 하고 하니까 부흥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성하게 부흥하는데 더 힘이 많아져서 심지어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 제사장의 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의 제사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말하자면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아예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지, 예루살렘에서. 그럼 뭐예요, 유대교는? 유대교는 문 닫게 생긴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18,000명이 됐다는데 그 중에 8,000명이 제사장이래요. 그럼 8,000명의 제사장 중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야. 놀랍죠? 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야, 다. 그리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허다하게 돌아왔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제사장들을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제사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한 8,000명 이렇게 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권력은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계 이런 사람, 사도계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지금 말하면 시골 구석에 목회하는 목사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그 사회적인 그 차별, 같은 유대교지만은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 누리는 사람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하고의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야. 거기서 뭐예요? 회의가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인데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가지고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다 모이잖아. 근데 제사장들이 할 일이 1년 내내 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생활이 풍족하게 공급이 되면 제사장 하겠지. 근데 순례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뒷받침을 안 하니까. 그 일반 제사장들은 굉장히 밑바닥에 어려운 생활을 했다. 그래서 다른 일도 하고 막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십일조 같은 걸잘안 내게 되면 레위인들은 다 도망갔다 했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 수종들은 일을 합니까? 다 흩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많은 부분, 야, 뭔가 새로워지겠지. 유대교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 회의가 왔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할 때는 완전히 유대교의 이단이고 신성모독한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예수가 부활했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3천명, 5천명, 10,000명씩 부흥하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제사장들도 흔들리겠죠. 왜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는 바로 메시아였다. 예수는 구원자였다. 거기에 대한 복음 전파가 제사장에게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제사장 중에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쭉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는데 항상 시험이 있고 시험 지나고 나면 부흥되고 그런 패턴이 항상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상황과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환경 변화와 도전에 새로운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걸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이 있어요. 시험 이겨야 돼. 근데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야 돼. 그래서 그들이 충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력 있는 변화가 없으면 교회는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10년 했는데 그러면 집사가 뭐 하는 일인지도 몰라.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할거 없다 그거예요.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교회 오면 다돼 있잖아. 바보지. 그런 사람 바보랍니다. 교회 와서 다돼 있는 거는 일주일 내내 쓸고 닦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이래가지고 영적인 모든 섬김의 그 결산물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필요가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죽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모여가지고 마침내 유대교를 능가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기독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부흥 그리고 신앙생활의 끝말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에게 부름받은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뭔가 그걸 찾아라. 목사의 자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저는 요즘에 말씀과 기도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철들었지. 그죠? 철들었지. 웃으시는 분들은 비웃는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게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할라요. 예.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목사가 되니 너무나 은혜.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은 얘기 할 테니까 목사님 은혜 받은 얘기 듣기 싫은 사람.